우리 민주당이 우리 옆에 나올지. 저는 민주당이 아주 좋아라 하실 것 같아요. 민수가 언니야말로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야지 이 문제를 물었을 일이 아니다라고. 윤희숙 의원님 참 요란도 하십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오셔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치는 묘수입니다. 사퇴 쇼 아닌가요? 2021년 8월 26일 무소속 국회의원 양희원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야말로 투기 기재가 아닌지 입증하십시오.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특수본 수사를 받아 부친 땅과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의원직 사퇴하신다면서 사퇴 여부는 왜 민주당에 떠넘기십니까?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직접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는 제 이름을 거론하며 가족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SNS에서는 투기 기재라는 표현과 함께 비난을 해왔습니다. 윤희숙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정치를 하십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건 저라는 개인 정치인이 저와 저의 가족이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80세의 부친이 연고가 없는 땅에 농사를 짓고 여생을 보낸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농사 짓기에 좋기에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냐? 윤희숙 후보도 윤희숙 의원도 좀 난데없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 땅을 산 건 아버지인데 왜 여당한테 화를 내고 그 조사를 의뢰한 건 야당 지도부인데 왜 그 권익위를 뭐라고. 더구나 부친이 구매한 농지는 당시 윤희숙 의원이 근무했던 KDI 인근이었고 개발 호재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고 있는 어머니가 기획 부동산에 속아서 산 자투리 지분 그 땅 그 농지들에 대해서 연관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특수본에 한 차례 조사받아서 무혐의 처분받았는데도 권익위에서 또 거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진정서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받았습니다. 윤희숙 의원님 그렇게 억울하다면 특수본의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부친 농지 구매와의 연관성을 조사받으십시오. 혹시 조사 안 받으려고 사퇴쇼 하는 건 아니시겠죠? 국민들이 보시고 이제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